지난 시간에는 경청이 얼마만큼 그 사람의 깊이 있는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지 제가 사례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적극적 경청,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시셔널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고품격 대화 강좌. 고품격 화술 강좌, 대화의 클래스. 오늘은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이미 경청을 하면 어디까지 대화가 흘러갈 수 있는지를 제가 사례로 보여드렸고, 그 사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는 제가 아버지와 딸 혹은 뭐 연인 간의 대화처럼 구성을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쓸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죠. 그럼 부분에서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좀더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해독, 확인, 교감. 이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독은 상대의 생각이 무엇일까를 알아내는 과정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 그대로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이나 동작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확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교감을 하는 것으로 세트가 이루어져요. 자, 간단한 문장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아, 비전 때문에 직장을 옮기셨군요. 아,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이제 좀더 나은 목표를 위해서 회사를 옮겼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게 적극적 경청입니다. 상대 말을 해독을 했어요. 비전 때문에 직장을 옮기셨군요. 실은 상대가 비전이란 단어를 굳이 쓰진 않았지만 그 말에는 비전 때문에 옮겼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해독 내용을 최대한 가치 판단 없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비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리고 상대가 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사람과 교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드린 문장은 해독하고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로는 교감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아, 애 키우기가 확실히 힘드시죠? 아, 요즘 확실히 애 키우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상대가 아이를 키우는데 힘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래요? 요즘 뭐 그렇게 좋은 장비도 있는데 애 키우는 거 힘들지 않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아, 힘드시군요. 그걸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을 하죠. 요즘 그런 거 많이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요즘은 애 키우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확인 과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 말로 이제 교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예시 문장, 짧은 예시 문장으로 보시면 이게 해독이 굉장히 쉽겠구나, 단순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예시를 보시면 단순히 상대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상대의 생각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독 과정에서는 굉장히 상대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부호가 어떤 생각으로 저런 뭐 말이 나오는지, 어떤 생각으로 저런 뭐 표현이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거를 판단하면 실은 경청은 쉬운 겁니다. 그런데 경청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말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기 바빠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두 가지가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청을 제대로 하려면 상대의 생각을 가치 판단 없이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상대의 말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독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를 관찰하려고 애써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 그건 경청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상대 말의 해독 과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청하는 힘은 더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경청을 잘하는데 소통이 왜안 되지? 경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있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불안해하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경청은 소통에 정말 강력하고 소통을 매끄럽게 하는 좋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해독 과정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해독 과정에서는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앞뒤 맥락을 따져보고 그러면서 그 상대의 생각, 그 상대의 환경을 가치 판단 없이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인 과정에서는 거기에 이제 한 문장 더 붙여서 이제 상대에게 뭐 질문형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대화를 이어가긴 더 좋겠죠. 근데 굳이 질문형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확실히 요즘에는 비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비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까 이직하려는 그런 사람에게는.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상대가 생각하는 것을 경청하고 있고 그것의 생각이 확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의 생각을 내가 가치 판단 없이 한번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확인 과정을 덧붙이는 것.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교감입니다. 그 교감 단계에서는 상대가 내 말을 긍정할 수도 있고 뭐 부정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아마 부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나는 상대의 생각을 그대로 돌려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부정을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런 의견이 있군요. 아, 그런 뜻이셨군요. 그래서 배우면 돼요. 상대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갈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생각했던 유추가 틀려도 그건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켜야 되는 태도는 있어요. 자, 지켜야 되는 태도를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내가 본 거 그리고 들었던 거를 그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들었던 거를 그대로 말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상대 생각이랑 틀린 게 될 수도 있어요. 잘하고 있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아유, 잘한다. 예를 들어서 비꼬는 말 했는데, 아, 제가 참 잘하는 것 같죠? 아, 이렇게 잘하려면 어떤 걸 같이 하면 좋고. 얘를 뭐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은 경청이 아니에요. 상대 생각과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이제 나의 느낌을, 가감없이 전달을 하는 건데, 내가 뭐 불쾌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저의 생각은 이렇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너무 화려한 미사옥을 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평타를 치겠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강력한 기술이 되는 건 상대의 생각과 일치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상대가 아, 저 사람은 내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돼요. 상대한테 마지막으로는 질문을 하는 것. 근데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질문이 조금 더 수월하다. 대화를 이어가게.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적극적 경청 언제 쓰면 좋을까요? 뭐 거의 항상 쓰면 좋긴 좋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쓰면 가장 좋은 거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드리면 내가 일단 잘 모르겠을 때 상대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한 문장 붙이고 질문 형식으로 해서 상대가 그것에 대해서 더 말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메시지나 뭔가 이게 포인트가 서로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중요한 순간일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의 기억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에 남기는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가 경청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도 있어요. 이건 중요한 얘기라거나 아니면 그 말에서 갑자기 톤을 낮춘다거나 혹은 톤을 높인다거나 그렇게 해서 뭔가 변화가 생길 때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 경청을 쓰면 좋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상대의 정보를 많이 얻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는 상대의 정보를 많이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많이 쓰면 쓸수록 좋다는 얘기죠. 상대가 신나서 자기 정보를 막 쏟아낼 수 있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적극적 경청은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나의 상사에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어느 순간 그 상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이 친구는 나랑 생각이 참 똑같네. 아, 젊은 친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랑 이렇게 생각이 비슷하지? 아, 난 친구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에게 내가 한 건 그냥 그 사람 생각을 돌려줬을 뿐인데 노력 없이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처음에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 해독하는 과정을 만약 지금까지 안 해왔다면 그 해독하는 근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해독하는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번 이 해독하는 힘이 키워지면 그 다음부터 경청은 쉬워요. 왜냐면 화려한 미사여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상대와 같은 생각을 돌려주기만 하면서 그리고 상대의 계속 깊은 얘기를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 경청에는 그 크게 두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고요. 하나는 심리 쪽인데요. 일단 말에서의 금기사항은 이게 경청을 오해하는 분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못 이렇게 전달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로 경청을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제 같은 말을 너무 반복하는 거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선을 외면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딴짓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좋은 수도 있는데 계속 이 사람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은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좋은 의견이네. 그거 좋은 의견.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상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때그때 문장을 좀 만들어서 돌려주면 훨씬 더 매끄럽고 그 사람은 나를 특별하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너무 반복하는 그런 진부한 태도,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지는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금기 사항은요. 뭐 잘 아시겠지만 상대의 말을 자르는 건데요. 이 말을 자르는 게 굉장히 선한 의도로 말을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말을 하고자 말을 자르는 그런 경우 말고요.
저 사람의 말에 빨리 호응해주고 싶어서 말을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저 사람과 한 편이라는 걸 티내고 싶어서. 혹은 뭐 여럿이서 말할 때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랑 나랑 또 똑같은 의견이어서 그래 나도 똑같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빨리 말하고 싶어요. 빨리 동의하고 싶고 빨리 이 사람 편을 들고 싶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끝맺지 못해서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나대는 사람으로 찍힐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대화에 계속 끼어드는 무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는 경우가 내가 만약 잤다면 그 사람이 마침표가 어디서 찍혔는지를 세는 것을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 이거에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는 경우예요. 이 감정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지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 그거 별거 아니야. 털고 일어나. 아이, 뭐 세상에 뭐 그거 하나 한다고 죽냐? 걱정 마. 굉장히 좋은 의도를 하는 건데요. 그 사람이 그런 거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말로 크게 위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위로받았다고 생각하고 고맙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딱히 위로받지 않았을 거예요. 딱히 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고 얼른 무언가 해결책을 주려고만 하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나는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스스로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말에서 주의해야 될 세 가지고요. 그러면 심리 쪽이 있습니다. 심리 쪽에도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미리 짐작해서 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구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요즘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을 확률이 80%여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 얘기가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지 그냥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리짐작하거나 섣불리 먼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열린 상태로 무언가 상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의 속마음과 태도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일치를 하라고 그래서 지루하니까 지루한 태도를 해야 되나요? 그 말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경청하고 있다라고 태도를 할 때 내 속마음이 지루하다, 제발 입 좀 닫어, 난 집에 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 태도도 거기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지루하고 힘들다면 주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물론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땐 최선을 다해서 이게 즐겁다라고 자기 최면을 걸어야 돼. 그래서 내가 속마음이 지루해지고 힘들어지는 순간 이 화술에 아주 능숙하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겉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기께서 이게 즐겁다 혹은 그래 이것도 참 고마운 자리지 이런 것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의 목표를 생각하거나 그럼으로써 내가 속마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좀 태도가, 왜냐면 태도가 따라오니까 그런 걸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변의 환경을 너무 신경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막 경청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여기서 뭐라고 대꾸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나만 고민하면 돼요.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아내고도 말을 못한다. 이건 오케이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말을 해독을 못해놓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만 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상한 소리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순간 못할 수는 있어요. 몇 번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해독을 못하는 게 계속 버릇이 되면 그거는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몇 마디 말을 못해도 그 사람의 생각을 파악하는 훈련을 지속해서 하는 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뭐 속된 말로 꼰대가 안 되는 비결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타인의 생각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꼰대가 되지 않아요. 훨씬 더 열린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해독하는 연습, 이게 다 연결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팁은 상대가 분명히 말하고자 안달난 게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찾아야 돼요. 왜 말 좀 해. 왜 나랑 있는 거 지루하냐? 이런 말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기꺼이 그냥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을 한다고 합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줄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것을 기꺼이 들어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말을 궁금해해 주는 사람. 그런 지난 시간에 했던 훈련과 오늘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청은 그 사람이 안달난 걸 찾는 거지 그 사람이 말할 기회만 준다, 이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안달난 그걸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 죽겠는 그거.
그 사람이 그걸 말해서 그거를 미친 듯이 막 말하고 난 딱 그 시점에선 그 사람이 즐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거를 찾는 거예요. 쉽지 않나요? 근데 막상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대화가 이어지는 느낌을 받으시면 야 이게 그 말이었구나, 아 임철웅 소장이 이걸 말한 거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올 겁니다. 시도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해독하고 확인하고 교감하는 거, 그 아까 그 문장 순서대로. 그리고 좀 어렵다 싶으면 지난 시간 강의를 보시면서 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대화 세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상대가 어느 시점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도 해요. 자기의 뭐 단점도 얘기할 거고 뭐 누군가의 뒷담화도 깔 거고 뒷담화 깐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야기까지 나누면 그 사람과 정말로 한 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뒷담화는 항상 비수가 돼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상황을 잘 봐가면서 쓰시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 안달난 걸 찾으면 그 사람이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서로가 공유가 되고 그러면 한 편이 되고 한 편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죠. 물론 사회적 영향력이 꼭 커지기 위해서 대화를 잘하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얻는 여러분들이 부수적인 굉장히 좋은 결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런 적극적 경청을 하게 되면 상대가 말하기가 되게 편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 누가 같은 생각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말 따라한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같은 생각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걱정 말고 쓰십시오. 그 사람 말을 외워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할지언정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물론 그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면 안 되겠죠. 약간씩 단어를 바꾸면서 하거나 아니면 단어를 그대로 해서 문장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나와 같은 생각,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내 말 따라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 그래 이거 이런 식의 문장 짧은 것만 반복하면 오히려 성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믿고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은 내가 적극적 경청을 하게 되면 저한테 호감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더 많은 정보를 나에게 줄 거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솔직한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솔직한 나의 아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실된 인간관계를 늘려가는데 정말로 적극적 경청은 큰 힘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해서 상대의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그런데 생각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른데 생각이 같은 것 같은 사람과 생각이 같은데 생각이 다른 것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더 대화하기 편할 것 같으세요? 생각이 달라도 생각이 같은 것 같은 사람이 대화하기 훨씬 편합니다. 생각이 아무리 같아도 생각이 다른 것 같은 사람은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다고 느껴지니까. 대화는 순간적인 느낌이 많은 걸 지배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와 내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적극적 경청의 태도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과의 신뢰를 쌓고 생각이 같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도 있고요. 내 말에 다시 한번 내가 해준 것 같이 내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서로가 건설적인 비판이 오고 갈 수가 있어요. 서로의 비난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발전적인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적극적 경청이라는 거. 단순히 소극적인 그런 태도 아니에요. 나는 경청을 잘하는데 말은 잘 못해.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핑계라는 건 이제 아시겠죠?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좋아, 적극적 경청부터 시도를 하겠어 라고 해서 한 발짝씩 나가시면 돼요. 오늘 강의 재밌으셨나요? 지난 시간 강의와 좀 이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강의 먼저 보셨으면 지난 시간의 강의를 더 뒤에 보셔도 괜찮겠지만 꼭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스몰 토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뭐 눈치를 파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스몰 토크를 잘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 책에 나와 있는 공식에 대해서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이론편, 실전편에 대한 이야기도 제 강의 곳곳에 녹아있고 그리고 제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드리지 못하는 내용이 또 책에도 있고 또 책에 있는 걸 또 영상으로 또 보강을 해드리기도 하니까 그 책과 같이 공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LBC에서는 이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의를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나 아니면 더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 제 개인 메일이나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